안녕하세요.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 운영지원팀의 정호석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 기획팀의 음소령 주인입니다. 오렌지 플래닛 운영지원팀에서 지금 현재 오렌지 플래닛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 내에 스타트업들이 소를 교류하며 성장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클래스나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입주사나 졸업사 간의 교류 프로그램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팀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창업 생태계 환경 분석 및 리서치를 진행하며 우수 창업팀 발굴을 위해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내외로 알리기 위한 홍보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렌지 플래닛 지원 사업들 중에서 특히 예비창업자팀을 지원하는 오렌지 가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팀이 준비 중인 서비스나 제품들을 더 디벨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하고요. 스타트업 초기 운영에 필요한 경영이나 인사, 비즈니스 관련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선배 동문사와의 소통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그리고 오렌지 플래닛과 패밀리기업 홍보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창업이나 아이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좀 직접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보기 드문 경험이자 베네핏인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던가 경영 마인드, 그리고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다 보니 정체되지 않고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확신에 찬 눈빛과 가능성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에너지를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다 보면 저도 원동력이 충족되면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존재나 서비스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다른 기업과 사업 협력 기회가 생기거나 투자를 받는 등 시너지가 발생하면 담당자로서 뿌듯합니다. 네, 반드시 창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면 크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업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면 일하시면서도 많은 성장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과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창업 동아리 경험이 있거나 스타트업 지원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유사 경험이 없더라도 창업 활동 및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다면 더욱 즐겁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일단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300여 곳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도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게이트 게임 회사잖아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마일게이트는 스마일게이트 희망 스튜디오와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을 통해 창의, 창작,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회사입니다.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보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젊고, 그리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제 오렌지 플래닛이 또 굉장히 수평적이고 소통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팀의 MBTI I 성향이 오시더라도 이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고 화목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게 일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대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조직을 경험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인턴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지할 수 있는 팀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 의견을 반영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공감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조언해 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담당자로서 스타트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진정성 있는 지원, 그리고 히스토리가 깊은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렌지 플래닛이 지원한 기업들 중에서도 뎅크샐러드나 짐싸, 짐토스와 같이 유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의 히스토리 내에서 오렌지 플래닛이 한 축으로 함께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입사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대생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사회공헌 직무를 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를 대학생 때 하다 보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사회공헌 쪽으로 목표를 정하면서 커리어 패스를 사회공헌으로 쌓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창업지원 업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은 창업 생태계를 활발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창업재단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인턴 채용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생생한 스타트업의 세계로 들어오신다면 스타트업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의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학예 직무체험형 인턴십에 2년이 닿아서 오렌지 플래닛에서 근무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인턴 기간 동안 꼭 배워보고 싶은 한 가지를 정하시고 임하시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잊지 못할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